예, 13장입니다. Functional Language Features 에서 Iterate와 Close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총 4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3.1부터 13.4까지 해서 첫 번째는 Close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고 그리고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중급 1년차 또는 2년차의 Advanced JS 수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혹시 이 수업을 안 받았다고 하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클로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게요. 기본 개념이 없이는 공부가 조금 힘듭니다. 일단 코드를 보시죠. 이런 코드가 있는데 Simulated Expensive Calculation이라고 하는 펑션 하나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Intensity라고 하는 아규먼트 U32죠. 그걸 받아서 U32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프린트 라인 하고 그런 다음에 2초간 슬립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인텐시티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펑션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ensive calculation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메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simulated use specified value 해서 사용자 입력값을 원래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지금은 하드 코드 해서 10 넣어두고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랜덤 넘버 해서 7 이것도 랜덤 넘버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써야겠지만 그냥 하드 코드에서 7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워크아웃에다가 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쓴다라면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운동해야 될 시간과 운동의 양을 계산해서 딱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운동 시간과 운동의 양 그걸 결정하는 것이 요 simulated expensive calculation 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자, 요런 앱을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generate workout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25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렇게 프린트 라인 한번 하고 Simulated Expensive Calculation 한번 호출하고 사용자 입력값 넣어주고 그리고 또 Intensity 넣어주고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Intensity가 25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랜덤 넘버가 혹시 3인지 보는 거예요. 3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옵니다. 라인만 그냥 출력 하나 하고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Simulated Expensive Calculation 호출하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한 펑션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두고 보니까 뭔가 같은 펑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뭔가 좀 아마추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주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나요? Simulated Expensive Calculation에서 Intensity를 넣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그 값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니까 이 경우에는 이 펑션을 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일단 2초간 기다려야 되죠. 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죠? 2초 기다렸다가 다음 이제 if 문장 쭉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손해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intensity를 담는 게 아니라 펑션 그 자체를 담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뭔가 return 해야 되니까 냅둬야 되겠네. 뒤에 세미콜론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면 그러면은 뭐 또 문제될 게 없죠. 지금 에러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클로즈를 쓰는 겁니다. 밑에 클로즈를 쓸 때 이렇게 클로즈 expensive close 해서 이렇게 클로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클로즈는 하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뭐냐니까 처음에 expensive calculation을 expensive close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요. 슬립 2초간 잠자고 그리고 넘버를 리턴하는 건 똑같죠.
익스펜시브 캘큘레이션과 동일합니다. 요거 클로저를 썼을 때 이렇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익스펜시브 클로저 해서 요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다음에 익스펜시브 클로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펜시브 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펑션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클로저로 다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시브 클로저 얘를 호출할 때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클로저인데 근데 요렇게 하고도 좀 보니까 뭔가가 조금 미비한 느낌이 좀 들죠.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일단 클로저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클로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버티컬 바 하나, 버티컬 바 하나 그 사이에다가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이 아규먼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펑션. 펑션은 아규먼트가 다 있어야 되고 클로저의 경우에는 아규먼트 타입. 아규먼트는 물론 있어야 되죠. 방금 제가 말을 잘못한 건데 아규먼트는 있어야 되고 아규먼트의 타입은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타입을 지정하고 있죠. 그 리턴 타입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클로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컬리 브라켓도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펑션과 클로저가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데 그 점을 알기 따지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펑션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example close에서 우리가 argument 타입을 지정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string을 먼저 한번 호출을 하고 다음에 숫자를 호출하게 되면 error가 떠요. 얘를 호출하지 않으면 error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close를 호출하는 그 시점, 첫 번째 호출하는 시점에 x의 데이터 타입을 러스터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네릭 파라미터와 fn 트레이트라는 걸 써서 클로저를 다시 한번 바꿔줘 보자. 그래서 바꾼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캐셔라고 하는 스트럭처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입 t를 지정하고 그죠? 이 타입 t에서 이 펑션 타입을 지정합니다. 클로저 타입이에요. 사실은 클로저 타입을 지정하고 있죠. 클로저 타입은 앞에 fn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것이 또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지정해서 세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클로저의 타입을 지정하고 다음에 calculation이라고 하는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이 t로 지정한 겁니다. 따라서 얘는 클로저죠. 그리고 value는 옵션에서 u32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만들었던 요 클로저로 썼던 요 코드잖아요. 이 코드에서 너무 이 넘버 하나에만 제한되지 않는 보다 범용적인 범용의 어떤 클로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경우 한번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넣었단 말이에요. 10을 넣었으면 그 10에 맞춰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서 또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expensive calculation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계산이 되었으면 그 계산이 된 것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intensity가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0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계산이 한번 됐죠. 계산이 한번 되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10이라고 한다면은 저장된 값을 불러서 쓸 수 있도록 구성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ructure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구한한 거죠. 이런 structure. 여기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new 했을 때 처음에 new는 value는 none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value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ome value가 있으면은 value를 return하고 none이라고 할 때 이렇게 self calculation 호출해서 self value를 some value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요 calculation이라고 하는 클로저를 호출했을 때는 그럴 때는 none이겠죠. 근데 두 번째 얘를 호출했을 때는 값이 some value가 들어있겠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는 some value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처음이든 두 번째든 무조건 value를 호출해보면 알 수 있죠. value를 호출했을 때 이 매칭이잖아요. none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none이 아니면 some value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자, 그래서 generate workout cell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expensive result 들어가고 cashier new 해서 새로운 클로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 캐셔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초기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expensive result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캐셔라고 하는 스트럭트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value 필드는 none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호출했을 때 답 value를 호출했잖아요. 호출하고 이 값을 던져줬을 때 none이라고 하면 여기서 some value 값이 초기화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호출했을 때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 캐셔도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캐셔에서 new 해서 a 해서 이렇게 밑으로 담았잖아요. 이렇게 c.value 1을 넣습니다. value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1이 들어가죠. some value 1이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 2를 넣어서 호출했을 때요. 그래도 역시 1입니다. 왜냐니까 이미 some value에 1로 뭐라고 되나 value 필드가 1로 초기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해시 맵을 쓰면 되죠. 해시 맵을 써서 여기서 임플멘테이션을 해보면 하는 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새로운 것도 없죠. 새로운 것도 없는데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부분이 나타납니다.